마지막에 일단 뭐 오늘 라운드는 벌써 끝났으니까 일단 야, 잊어야죠. 잊어야죠. 내일 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해야죠. 네, 오늘 주요 장면들 임진희 선수의 홀인원 장면입니다. 5번 홀에서 임진희 선수가 좀 기분 좋은 홀인원을 기록했죠. 5번 홀의 홀로케이션도 왼쪽 중앙 아주 선수들이 누리기 좋은 핀인데요. 공이 들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홀입니다. 오늘 1번 홀에서 보기로 출발을 했던 임진희인데 우타를 줄여버렸습니다. 천예성 같은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모습.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3언더파 단독 선두를 치고 올라왔던 모습이죠. 박성현 이것도 홀인원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정교한 샷이었어요. 특히 또 홀은 달랐지만은 박성현 선수의 이 샷이 임진희 선수의 홀인원이 나온 바로 다음 컷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홀인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김수지도 오늘 참 잘했어요. 7번 홀에서 7.5m 거리. 저 퍼트도 아주 더블 브레이크 아주 까다로운 자리였는데 네, 잘 잡았어요. 3연속 버디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2언더파를 만들어내는 김수지였고요. 결국은 박주영 선수가 오늘 단독 선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섯 타를 들인 박주영 9번 홀에서의 세컨샷. 이야, 기가 막혔죠. 샷이에요. 이것도 조금만 더 굴러갔으면 샷이 그린데요. 이채은의 버디팟. 선수권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대회를 마무리를 했고 1라운드 마무리할 때는 선두로 마무리를 했던 이채은. 보기 없이 버디만 4차례 있었습니다. 12번 홀에서의 전혜성 선수의 세컨샷은 오른쪽 핀을 참 아주 컷스핀이 잘 걸리는 그런 아주 정교한 스윙이었어요. 아, 앞쪽의 뱅크를 언덕을 다 캐리해서 정확하게 떨어져서 아주 탭핀 버디를 기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2번 홀이 핸드캠 넘버원 홀이었어요. 그리고 박주영 23번 홀에서의 칩핀 버디. 이게 어떤 곡선처럼 보였어요. 이 전홀까지 박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위기를 좀 맞았었는데 칩핀 버디를 만들어놓고 연속 버디까지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창 하나에 11번 홀 버디팟 떨어져요. 김수지가 마지막 홀 세 번째 샷인데 이걸 또 가까이 잘 붙여놨죠. 그리고 마무리 퍼트까지 완벽하게 한타를 줄입니다. 4언더파 마무리했던 김수지. 김수지도 선두와 한타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현 멋진 백스핀. 이 정도의 스핀 양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거의 지금 박성현 선수가 유일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탄도가 높고 스핀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같이 특히 소프트한 그린에서는 박성현 선수가 오히려 약간은 그 너무 많은 양의 백스피드에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득을 보진 않을 텐데요. 앞으로 또 주말이 되면서 그린이 점점 단단해진다 그러면 또 박성현 선수의 그 많은 양의 백스피드의 그 샷의 진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박주영이 오늘 5타를 줄이면서 단독 선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뒤를 쫓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촘촘합니다. 4언더파로 선두와 한타 차의 선수들이 무려 5명이나 포진을 하고 있고요. 3언더파의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 7위 그룹의 선수들. 네. 창 하나도 오늘 3타를 줄였고 루키 김희지도 줄였고요. 오늘 김혜림 선수도 2타를 줄였고요.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는 방신실 선수가 3타를 줄이면서 가장 많이 타수를 줄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박성현 선수는 두 타를 줄였고 유혜란도 이다연과 함께 두 타씩 줄이면서 공동 14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내일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날 선수들이 거의 코스를 거의 농락하듯이 공략을 한 느낌인데요. 네. 내일 또 어떤 날씨에 또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덕호 해설위원과 함께 1라운드 중계방송 해드렸고요. 저는 캐스터 최기환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